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닌쟁입니다. 네, 오늘 콘텐츠, 오랜만에 돌아온 오늘 눈쟁전자 콘텐츠는 뭐냐면, 빠밤. 글카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글카가 왔는데, 글카 박스가 이 상태로 왔습니다. 글카가 과연 무사할지 모르겠네요. 자, 뽁뽁이는 제대로 씌워져 있습니다. 2080Ti 개간지예요. 3펜입니다. 일단은 하나 말씀드릴 거. 일단 갤럭시 제품은 고가 제품에서는 쿨링이 안 좋다는 평이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호프 말고 하위 라인업들. 여러분, 갤럭시 제품 사는 게 이유가 뭐예요? 갤럭시 제품 간지가 나서? 과연 그럴까? 싸서 사는 거죠? 싸고 AS가 뭐 잘 된다고 해서 AS가 우리 국내 제품들이 MSI, ASUS, 기가바이트 이거 세 개는 CS 이노베이션에서 AS를 하죠. 근데 우리 갤럭시 그리고 이엠텍, 조텍 이거 세 개는 자체 AS입니다. 그래서 뭐 CS 이노베이션에서 하는 것보다는 평범하게 AS가 좋다고 하는데 난 모르겠어요. 나는 AS 안 받아봐서 난 모르겠고 그냥 커뮤니티의 평이 그렇다고요. 유저들이 말하는. 아무튼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제품도 싸고 타사 제품보다 싸요. ASUS, MSI 둘 다 고급 제품밖에 안 뽑아내는 회사라서 상위 라인업은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벤투스, 아머는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이것보단 비싸요. 나도 지금 트리오를 쓰고 있지만 비쌌어요. 아, 물론 돈 주고 산 걸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소음면이나 발열면 진짜 최고예요. 최고예요. 따봉이에요, 따봉. 비싸도 살만합니다. 하지만 싼 게 과연 비싼 거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 과연? 싼 거를 사도 후회하지 않을까? AS 말고 과연 성능이나 이런 데서 후회하지 않을까? 과연 RTX 온이 될 것인가? 제가 쓰고 있는 RTX 제품들은 RTX 온이 되지는 않았어요. 응습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까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갤럭시가 뭐 초반 제품에 RTX 온 되는 게 많다고 했는데 많이 팔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갤럭시가 뭐 모르죠 그거는. 아무튼 박스는 What's your game? 물어보네요. 네 게임은 뭐냐? 그리고 박스가 코팅이 돼 있어요. 어? 이거 막시무스 박스인데? 야, 이 가격대 박스가 이런 박스를 쓴다고? 이거 막시 박스잖아. 막시 박스가 이렇게 열 수 있거든요. 이 스펀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펀지도 꽤 도톰하고 스펀지가 좀 고퀄이에요. 뭐야? 약간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일단 포장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지포스 RTX 안쪽까지 코팅이 돼 있고요. 아, 좋은데? 설명서 있고 뭐 등등 글카가 들어있습니다. 제품만 보면 돼요. 솔직히 나머지는 일단 초반 인상은 굉장히 좋다는 거. 제품은 비닐 뒤에 테이프를 뜯으시면, 아 맞다, 가격을 알려드려야죠. 지금 사시려면 이거 한 160 정도 주셔야 될 텐데 저는 얼마 전에 설 특가로 해가지고 139만원에 샀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릴 거 있는데 이거 구독자 이벤트용이에요. 아, 이번 영상에서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원래 40만 구독자 이벤트 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상품을 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게 비닐 포장이 돼 있고요. 아! 잠깐만, 제 포장? 잠깐만, 일단 백풀은 새 거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사용한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은 여기 개털같이 붙어있는 이 비닐이 떨어져 있고 먼지가 들어가 있는 이거 의심 가죠? 아, 솔직히 이거 뭐 의심 가요. 내가 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근데 양쪽 다 그래요, 비닐이. 개털이, 약간 개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신경 안 쓰면 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여기 비닐도 그래요. 여기 비닐도 안에 개털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개털 같은? 뗐다 붙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무튼 뭐 이거는 확실하게 내가 100% 아, 이거 새 제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굳이 뭐 백풀이나 이런 데는 굳이 뭐 들어온 게 없어요. 뒷면은 깔끔하고 앞면 다른 부분도 깔끔한데 펜도 깔끔하고 펜 블레이드도 그쪽만 그래요. 그쪽만. 뭐 이거는 공장에서 포장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뭐 넘어갑시다. 아, 이 정도는 넘어갈게요. 골드 핀 거 깔끔하냐고요? 골드 핀 거는 공장에서 한번 장착한 흔적 원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캠으로 보일라나? 여기 보면 장착은 있긴 있어요. 이거 이제 캠으로는 안 보이네. 진짜 약간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 뭐 공장에서 원래 테스트한다고 꼽아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비닐 떼봅시다. 이 제품 펜이 이거 몇 밀리더라? 75mm였나? 75mm짜리 3개로 알고 있거든요. 재보면 되지!
단정판 엔비디아 자로 가겠습니다. 블레이드만 정확히 측정하면 7.5cm 세 개 다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75mm 펜 3개. 벤투스가 90mm 듀얼 펜에 플러스 80mm거든요. 2080Ti. 잠깐만, 이거 비닐 뜯으면 안 되지 않나? 구독자 이벤트로 줄 건데 비닐 이렇게 뜯어도 되나? 테스트 할 거니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응 안 뜬 그래픽카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완벽하게 해서 드려야 되니까 뭐 플라스틱에서 뭐 지문이 묻진 않아요. 네. 핀은 8플러스 8핀이에요 레퍼런스 기판이라서 기판 자체는 굉장히 크기가 작고요. 이게 비레퍼가 아니고 레퍼 기판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굉장히 작습니다. 개간지가 오버클럭 모델이 있고 노노버 모델이 있는데 노노버입니다. 뭐 디자인은 더 볼 거 없잖아요. 장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이것도 길이가 기네. 보시면 길이가 2.5cm 정도 더 길어요. 트라이프로저가 이거 날개 크기 개 길어요. 95mm 85mm 85mm. 95짜리 2개, 85짜리 하나. 오, 확실히 벤투스하고는 급을 나눴네요. 벤투스는 90mm 2개, 80mm 하나인데 트라이프로저는 95mm 2개, 85mm 하나. 근데 이거는 75mm 3개. 확실히 이쪽 사이즈도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여기 사이즈가 높이가 12cm가 넘어가는데 9.5cm 완전 다르죠? LED는 여기 위쪽에 이렇게 나오는 거 빼고 LED가 하단에는 없고요. 뭐 나쁘진 않네요. 이 정도 수준 LED면 옆간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에 그냥 달려있구나,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은 줄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디노이즈 필터를 그래픽카드 소음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컴에서 나는 사운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또 팬이 끝쪽에 하나는 안 도네요. 제로팬이, 모든 팬이 다 안 도는 제로팬이 아니고 하나만 안 도는 제로팬 같은데? 아니 뭐 상관은 없어요. 파스 점수는 한 3만 3천? 3만 4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 레퍼런스 기반에 오버클럭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아마 그 정도 점수밖에 안 나올 거예요. 뭐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더 해야 이제 점수가 더 올라가겠죠. 트리오가 순정 점수가 3만 5천이었나? 3만 6천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오버 땡기면 제게 3만 8천인가 넘어가고. 수율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순정 클럭이 좀 낮네요. 1800 올라가네. 1800 올라가고 펜 3개가 다 돕니다. 오, 점수는 나쁘지 않네요. 33,999 점수 나쁘지 않습니다. 배그 켜볼까? 배그 끼고 프레임 잡으러 두고 훈련장에서 좀 냅둬 봅시다. 온도 어디까지 올라간지. 지금 오픈 케이스고 인 케이스에 넣고 나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일단 고주파, 내가 불량이 걸린 게 아닌 이상은 굉장히 거슬려요. 펜 속도 생각보다 시끄럽고. 트라이프로저의 제로 펜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안 돌아요. 리얼 안 돌아요. 펜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서핑 같은 거 토크 방송할 때는 글카가 그냥 아예 안 들어갑니다. 제가 방송인한테 트라이프로저를 달아주려고 하는 이유, 제로펜 기능 때문에. 뭐 다른 그래픽카드 제로펜 기능이 있긴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펜 두 개 돌죠? 멈춰요. 돌다가 멈춰요. 지금 끝부분 보시면 하나가 안 돌고요. 하나가 안 돌고 이렇게 두 개가 돌아갑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다가 발열이 내려가면 다 멈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돌아갈 때도 소음 자체가 달라요. 근데 소음에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능도 차이 나니까. 기본적으로 오버클럭이 많이 돼 있으니까 논오버로 써도, 물론 수동 오버를 하고 쓸 거라도 최대치가 아무래도 갤럭시는 펜 성능이 굴려서 마치 인텔 기쿨로 오버클럭 하듯이 그 펜속이 엄청나게 시끄럽게 돌겠죠. 오버클럭이 되긴 하지만. 아, 근데 내가 구독자 이벤트로 줄 그래픽카드인데 이렇게 까면 되나? 그럼 내가 마치 쓰레기를 구독자한테 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애초에 줄 생각으로 샀고, 그러니까 좋든 안 좋든 어차피 줄 예정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2080Ti가 하위 라인업이라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능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2080 상위권보다 성능적으로는 2080Ti 하위권이 낫지. 이제 뭐 소음이나 기타 등등 제외시키고는 그래도 100만 원 넘는 건데. 와, 근데 기본 클럭 자체가 오버클럭이 돼 있다 보니까 클럭이 상당히 높아요. 아까 갤럭시 건 1700이었죠? 온도는 아까 갤럭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픈 케이스는. 근데 클럭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프로저가 그게 뭐냐면 소음 중시로 팬이 세팅돼 있다고 해야 되나? 기본 세팅 자체가 엄청나게 소음 중시예요. 기본 세팅 자체로 여러분이 무슨 짓을, 글카를 100%를 아무리 계속 갈고도 글카 온도는 올라가고 클럭은 살짝 떨어질 정 팬 속이 시끄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조용함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값을 합니다. 솔직히 가격 비싼 라인업하고 낮은 라인업하고 이게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 똑같은 라인업인데 똑같은 2080Ti, 똑같은 2080인데 왜 이렇게 회사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냐? 가격이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46,000점. 순정 상태에서도 상당히 점수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오버클럭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 클럭이 높아서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오버클럭 마진이 낮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버클럭 하면 수율 좋은 분은 4만까지도 찍으시는 분이 있는 거 보면 나쁘지 않죠. 이 정도 차이면 실체감 인게임 프레임 차이 나죠? 똑같은 2080Ti로도 여러분 생각보다 프레임 차이 많이 나요. 5%에서 많으면 10%까지 날 겁니다. 그래도 2080 상위권이랑 비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고주파는 아까 갤럭시나 트라이프로즈나 비슷한 것 같아요. 고주파는 비슷하고 팬 소음은 확실히 조용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클럭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갤럭시 거는 1600 후반 그러니까 거의 200 정도 수준 차이 나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기본 오버클럭이 돼 있는 모델 안 있는 모델 따라서 다르지만 클럭 200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더 크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팬의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이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땡기더라도 소음 때문에 더 시달릴 확률이 높고요. 고주파 부분은 두 제품 모두 큰 차이 없는 것 같고 파스 점수가 아까 34,000이랑 36,000이었었죠. 두 개 파스 점수가 몇 퍼 차이 나죠? 5.8%. 내가 아까 말했잖아. 한 5에서 10% 차이 난다고요. 실게임으로 하면 한 5에서 10% 차이 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케이스가 뜨거우면 더 뜨거울수록 또 차이가 더 많이 날 수도 있죠. 발열 해소 능력에서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갤럭시 140방어인데 트리오 160방어라고요. 아니요. 동일한 환경이 아니라서 저건 여러 번 배치해야 돼요. 프레임 차... 그 여러분들 프레임 보라고 제가 띄워드린 게 아니고 그냥 글카 클럭이랑 글카 온도만 보라고 띄워드린 거예요. 그 아까 전에 뭐 트리오가 140대 뜨고 이게 160대 뜬다고 해서 20프레임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뭐 상황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5%에서 10% 정도 차이 나서 뭐 실제로 150 정도 차이 나면 거기서 1.06% 하면 159 실제로 150프레임 나오는 게 160프레임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생각보다 많이 나는 거죠. 일단 인케이스 한 번 더 해봅시다. 오 생각보다 깐지 나는데? 아 이거 순앤컬러 불빛이 들어왔구나 몰랐어요. 가격치고 약간 세미 갬성 뭐 극한의 이제 RGB 갬성은 아닌데 뭐 저 정도면 절제된 LED 갬성? 바이크 스킨은 색깔이 파란색인가 보네요. 파란색 고정인 것 같은데? 목자 층계예요? 좋냐? 실이 얘 미친 것 같아. 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좋냐 하니까 실이가 나오. 야 기가 막히네. 물 한 잔 먹어야겠다. 파스 돌려봅시다. 이제 인케이스에 넣었으니까 극한의 상황에서 파스를 돌려야 된다. 솔직히 지금 제 인케이스 상황이면 케이스 쿨링 진짜 소음을 위해서 케이스 쿨링을 거의 희생한 수준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파스 돌렸을 때 파스 온도가 과연 몇 도가 나올까 궁금하다. 뭐 아까하고 뭐 점수 큰 차이는 없죠. 34,000. 뭐 글카 온도 별로 안 높은데? 파스 따위 가지고는 글카 온도가 안 높아요. 66도까지밖에 안 갔어요. 배그를 돌려봐야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창모드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더 낮게 나올 겁니다. 아마 보세요. 140이죠? 130 중반에서. 근데 이거 전체 화면하면 프레임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거 프레임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뭐 저번 아까하고 프레임을 비교하지 마세요. 창모드가 프레임이 더 안 나와요. 복제 모드일 때 지금 프레임 안 나오잖아요. 막 근데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요. 아니네요. 시끄러워요. 아 왜 시끄러워지나 했더만 펜 이게 펜 RPM이 계속 오르네. 펜 RPM이 야금야금 조금씩 오르네요. 계속. 그니까 온도가 유지되는 게 펜 속이 계속 올라요. 봐봐 RPM 계속 올라가잖아. 펜 RPM. RPM이 계속 올라가네요. 글카 RPM. 이거 30분 다 돌려봐야겠다. 글카 온도는 아까 73도까지만 올라가고 더 이상 안 올라가네요. 74도가 한번 찍었었는데 글카 온도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이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펜이 계속 도는 것 같아요. 클럭 같은 경우는 아까 오픈 케이스 할 때나 지금이나 별로 큰 상관없이 1700 초반에서 이제 1600 후반 왔다 갔다 하고요. 클럭이 더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케이스 안이 솔직히 지금 상황이면 별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클럭은 더 떨어지지 않는 모습. 그냥 소음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까 1700대 RPM에서 190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더 벤치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딱 글카 온도를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모델인 것 같고, 오버클럭 모델이 아니라서 뭐 펜 속은 조금 빠르게 돌긴 하지만 펜도 소음이 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뭐 실사하는 데는 엄청나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CPU 온도가 안 내려가는 거 보니까 수온이 40도 중후반까지 수온이 올랐나 봐요. 지금 상단으로 제가 이제 수냉쿨러를 달아놨다 보니까 수온이 과도하게 올라가서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것도 한 번 더 벤치를 할 거예요. 그 전면에 수냉쿨러를 다는 거하고 상단에 수냉쿨러를 다는 거하고 어느 게 실사해서 조금 더 좋을까. 둘 다 달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상단에 못 달거나 전면에 못 다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반대편에 다는 경우가 있지만 둘 다 달 수 있는 환경에서 과연 전면에 다는 게 나을지 상단에 다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벤치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영상에서 들어갈 건 아니고 지금 영상에서는 이 그래픽카드가 얼마나 쓸만한지에 대해서 벤치를 했고, 뭐 트라이 프로즈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소음면 그리고 뭐 온도면은 딱히 문제없고 소음면 그리고 성능면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2080Ti는 2080Ti다 네, 라는 거를 알 수 있네요. 일단 여러분들 이 그래픽카드는 제가 이 다음 이벤트 영상 나중에 올릴 때 그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깔끔하게 다시 포장을 해서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E! 빨리 저 똥 같은 수냉쿨러 빼고 몰아달자. 몰아달고 빨리 오픈 케이스. 와라 몰아! 몰아! 마 수냉쿨러는 역시 몰아를 써야지. 몰아를 써야지. 몰아.